대학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20장 지금 계속해서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If they are seven, open their gates. All the people in it shall be subject to forced labor and shall work for you. 이제 사람들이 화답하고 그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억셉을 할 경우에는 그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겠지요.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노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된다고 한 거지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죄송합니다.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If they refuse to make peace and they engage you in battle lay siege to that city 그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싸우겠다고 하게 된다면은 그 성읍을 애워싸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When the Lord your God delivers it into your hand, put to the sword all the men in it.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읍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남자를 쳐들어가서는 우선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를 우선 장악을 해야 되니까 남자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게 된다면은 모조리 이제 멸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As for the woman, the children, the livestock, and everything else in the city, you may take these as plunder for yourselves, and you may use the plunder the Lord your God gives you from your enemi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탈취물 그것은 빼앗은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각축들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은 탈취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거는 소유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15절 말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This is how you are to treat all the cities that are at a distance from you and do not belong to the nations nearby.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진 그런 시리에서는 이렇게 이런 전술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모략가이고 지략가이십니다. 뛰어난 아주 훌륭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전술과 전략을 모두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정말 가장 빼어난 그리고 오직 승리를 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며 절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항상 모든 일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모든 탈취물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다
탈취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로 선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말씀으로 참으로 무장하고 말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뛰어난 지략과 모략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전쟁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